아, 저 맛을 아니까 더 미칠 것 같아. 그러니까. 맛있어, 맛있어. 잘 찍었는데. 응? 다 먹으면 안 돼. 공기지만 하면 돼. 어머, 나 엄청 담궈 줘야겠네. 맛있어? 네. 잘 먹어. 아이고. 엄마의 맛이구만. 와, 진짜 깔끔하시다. 정말. 와, 어우, 맛있는 거 진짜 많다. 뭐 먹지? 반찬이 아주 많구만. 아, 이건 뭐야? 오! 맛있겠다. 채? 무슨 채? 아, 비벼 먹을까? 와, 대박. 직접 아, 하신 거죠? 네, 다 직접. 오. 걸어 먹어야지, 안 그러면 혼나. 가져가자, 가져가자, 집에. 그래. 침 갖다 놓고 반찬 가져가고. 맛있겠는데? 좋았어. 밥도 약간 강한 가루 그럼 막 하셔가지고 넣어야죠. 우리 집도 초등학교 이후로는 맨날 컬러라이스예요. 그렇게 색깔이 바뀌어 매번. 그래. 어머니 건강 프로라는 거 보잖아요. 그러면 어느 날부터 된장국에 토마토가 들어가 있어. 뭘 바꾸셨나 봐. 나이 국회 평분이 떼잖아. 아, 이게 제일 맛있어. 무슨 참기름 뿌려가지고. 아우, 너무 좋아. 잘 먹네. 너무 좋아. 그래, 아, 이게 최고다. 참기름, 참기름. 참기름. 여름엔 열무지. 그렇지. 아이고. 아, 저 짠 거다. 짠 거네. 호두병에서 나왔지. 아, 그게 무조건이지. 계란 후라이? 계란 있나? 아, 그렇지, 계란, 해야지. 계란. 두 개? 세 개? 세 개? 세 개? 네, 엄청 좋아하거든요. 너무 맛있겠잖아. 잘 먹네. 장조림도 있어? 아, 장조림 안 먹은 지 10년 넘은 것 같아. 아니에요. 맛있겠다. 먹었나? 아, 된장국 너무 맛있겠다. 아, 집 된장인가 봐요. 그리고 해놓은 게 또 있어가지고 딱 타이밍이 조합이. 산채 비빔밥은 저 그릇에 먹어야 돼. 맞아. 아, 옹기 그릇 같은 저런 거. 아, 진짜 너무 맛있겠는데? 아, 너무 맛있겠다. 와. 아우. 야, 이거 고추장 따로 안 넣어도 되겠다. 아, 저 부모님 그릇. 진짜 엄마 집에 온 거 딱 티난다, 그지? 영국 사람보다 우리가 더 많이 쓰는 것 같아. 그래. 아니, 이름은 포트테리오인데 우리나라 맨날 된장찌개 들어요. 아, 옹기 그릇. 아, 저 맛을 아니까 더 미칠 것 같아. 그러니까. 집 된장이야? 네. 아. 할머니 된장. 아. 색깔 딱 그래. 저거 어디서 사지도 못해. 맞아. 네. 어, 장어 왔다. 어, 장어. 아, 귀여워. 근데 진짜 잘 드시는 것 같아. 아, 무생채.
바로 설거지하네. 눈치 보여가지고 설거지 바로 뚝딱 해버렸습니다. 근데 저렇게 깨끗하면 눈치 보일 것 같기도 하다, 그지? 어지럽히면 안 될 거. 제가 해도 사실 한 번 더 하긴 할 거예요, 엄마는 무조건. 못 믿어서? 네. 뽀뚜득 뽀뚜득 해야지. 아이쿠야. 본가에서 이거 하기 쉽지 않은데. 아, 인덕션까지는 진짜 쉽지 않지. 꽃게 무치. 아유, 맛있겠다. 더 많이 나? 아니, 와, 진짜 맛있겠다. 그렇지. 밥이 땡기는 음식들이 무조건. 이게 그냥 사이드야, 사이드. 아. 낙지 탕탕이만 하나 하자. 낙지 탕탕이만 하나 낙지 사놨지? 아니, 어떻게 이게 목포는 냉장고를 열문 낙지가 있어? 이 정도로 낙지를 많이 먹는지 모를 거야, 진짜. 진짜 많이 먹어. 아니, 서울 사람들이 안 믿는다니까. 살았어요. 다 움직여. 살았네, 살았네. 목포 낙지지. 참기름 막 짰다고 여기 한 배 가까이 넣어주세요. 참기름. 참기름 맛있겠다. 아침 볼 때 한정식이네, 한정식이요. 먹어, 먹고 있어. 우리 엄마 손이 진짜. 네가 그때 아파가지고 뭐 먹고 싶냐고 물어보니까. 아니 뭐야 여기. 내가 그때 농담으로 한 거야, 농담으로. 엄마가 최고다, 엄마가 최고야, 진짜. 오메, 이게 뭔 일이야, 이거 지금. 동네 잔치가 따로 없는 동네 잔치가 따로 없어, 오메. 엄마가 하루 종일 돌아다녔대. 와. 아침부터 이렇게 먹는 사람이 어딨어. 회식이다, 회식. 엄마 진짜 앉아, 이제 더 이상 먹을 게 없어. 아니, 낙지만 넣고. 낙지? 낙지? 연포탕인가? 그렇지, 연포탕. 연포탕. 아침만 마치면. 와. 야. 밥 진짜 조금 좋네. 너무 적어? 아니야. 안 먹는다고 그러면 나도 먹어. 나도 다이어트 하고 있어. 하긴 엄마도 평생 다이어트 한 걸 내 옆에서 봤지. 평생을 다이어트 해도 이 몸을. 내 얘기입니다. 예, 예. 내 얘기. 나 오늘 이 한 끼만 먹을 거요. 이게 뭔 일이야? 11초. 진짜 와. 소소하게. 근데 복이다, 복이야, 누나. 네 정도면 너무 소소하게 차렸지. 근데 저게 되게 금방 딱 차려진다. 딱 뚝딱. 근데 알잖아, 목포에서 이 정도는 소소한 거. 소소한 거지. 그렇지, 상다리가 안 부러졌잖아. 저게 그 그릇 놀 데가 없어서 그릇 위에 그릇이 올라가야 제대로. 맞아. 한정식 집처럼. 아, 이 위에 이렇게 놓고 중간에. 감사합니다. 이거 먼저 먹고. 예. 이거 석화묵시. 아이고, 이렇게 많이 먹는 거 세상에. 아이고. 아이고. 호로록 먹어야 돼, 호로록. 아, 술 라면 먹듯이 먹네, 갑자기. 잊혀졌다, 바로 잊혀졌어. 진짜 맛있네. 낙지는 살 안 찌니까. 연포탕 거 살 안 찌지. 저도 괜찮아. 이거 나 잘라보도 안 해갖고 난 모르겠대요. 무엇을 해갖고 이거. 낙지차를 잘 안 먹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엄마도 처음인 거야, 이거를. 귀한 음식이. 나도 자를 줄 모르는데. 하도 노래 불러서 샀더니 요. 아, 되나? 어휴. 아니. 안 될 것 같은데? 이래서 그 전문점에서 먹나 봐. 어떻게 되는 거야? 저게 안 되잖아, 저 가위로. 저게 안 돼. 저게 깨가지고. 이 손잡이 요 사이 여기로 집게발 넣고. 맞아. 근데 우리 엄마 저걸 안 먹으니까 모르지. 어떻게 먹는 거야? 이거 맛있겠네. 어떻게 먹어, 이거? 아. 못 된다. 그렇지. 네가 잘하네. 방법은 모르지만 근력으로 뜯어버려. 그렇지. 냅다 힘으로 그냥. 이제로 그렇게 먹는다고? 살도 없다, 별로. 어미, 아휴, 완전 속아버렸다, 야. 솔직히. 살이 없어, 살이 하나 탔더만. 수혈이 별로 안 좋나 봐. 그러니까 이제 엄마는 꽃게라고 생각한 거야. 왜냐면 목포도 꽃게가 통통하잖아요. 네, 안에 꽉 차가지고. 근데 낙지는 사실 속이. 낙지는 꼬리 말고 먹을 거 없어. 그러니까. 집게. 사실게. 근데 이제 우리 엄마는 이게 낙지를 잘 처음 보니까. 속을 갈라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나한테 통통한 내 살이 꽉 찰 낙지를 먹어줬는데 딱 가스가 없으니까 속아버렸다고. 껍질이 반이지. 맞아. 살이 없어, 살이 하나 탔더만. 아이고. 먹어봐봐. 살 그래도 있네. 저 소스에 좀. 있어. 엄마 먹어. 먹어봐봐.
맛을 좀. 아니 살이 하나 찼던데 지금 살이 안 찼어. 맛있다 맛있다. 엄마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지금. 마음에 안 들지. 가격 생각 계속 나지. 엄마 이 꽃게무침 그때 기루언니 줬잖아. 어. 영자 선배님이 이거 먹어보고 이거 너무 맛있대. 살이 없어. 어, 내 말 듣고 있어? 살이 먹어봐봐 간맛인가. 너무 갖다가 오래되면 살이 없어요. 맛있어 엄마 맛있어. 먹으니까 목이 좀 낫는 것 같아. 왜? 저런 말 잘했지. 또 어르신 좀 잘하네. 네가 맛있게 먹으면 보여 이라 생각해. 아이 그럼 맛있어 맛있어. 이 나물 뭐? 잘 찍었는데. 응? 다 먹어야 되나지. 다 먹으면 안 되네. 누나가 저렇게 맛있게 먹으니까 안 쳐줄 수가 없네. 낙지가 부드럽고 괜찮아다 야. 아, 저도 목포 가서 낙지 먹고 싶어요. 그렇지. 엄마가 손질해준 낙지는 맞아요. 완전 달라. 아니, 국물 먹으면 안 되는데 이거. 국물은 진짜 먹지 마. 근데 너무 국물이 맛있지. 근데 너무 국물이 맛있지. 내가 먹어도 맛있다. 와. 이거 먹어봐, 한테. 진짜 맛있어. 이거 아름이 엄마가 줬어. 서울에서는 그런 맛 없어. 귀한 거 다 있네. 엄청 부드럽네. 너무 맛있어 이거. 아, 맛있지. 진짜 맛있어. 저거 진짜 맛있잖아. 네, 한번 어렸을 때 저걸로 밥 다 먹었어요. 한대 맛있지 다 먹어보러. 밥이 없어 어차피. 밥 줄 것 같아. 아니 밥 살짝 하죠. 어우 철저하다. 다 먹었어. 아 시골 밥상 궁금하다. 끝났지 뭐. 아 불고기. 아 부심하다. 아 맛있겠다. 반찬이 저게 몇 개야 지금. 어 저거 너무 맛있겠다. 야, 어떡해 종이 소박이랑. 저런 데서 먹으면 밥 그냥 다 먹죠 저거 밥. 진짜. 밥 먹어. 네, 그래 내가 밥 먹자. 뭐 이렇게 많이 했어요? 아유. 많아. 아니 나는 있잖아 무슨 멋있는 요리 같은 걸 못해. 아유 이게 제일 최고야. 이게 제일 멋있지. 어머 아 뭐야 조금이. 된장국 너무 맛있을 것 같아. 어우, 아 근데 결국에 이거더라. 아니 결국엔 이거 한국 사람은 이게 제일 맛있어. 아 저 장도 맛있을 것 같아. 저 고추장. 여주살이니까는 네. 맛있을 거야. 어머. 아 여주살밥이네. 여주살. 냉이 된장국. 먹어봐. 예, 이거 뭐 잘 먹겠습니다. 예. 맛있다. 와, 진짜 맛있겠다. 너는 먹는데 복이 붙었더라. 그럼. 너무 맛있게 먹어가지고. 돌쇠니까. 아유 그럼. 아유. 맛있대. 돌쇠 저거 봐. 아이고. 밥만 주면 자기 자롭게 그냥 일을 잘해요. 공기지만 하면 돼. 어머 오늘 오늘 소박이다. 담궈줘야겠네. 어이구. 맛있어? 네. 지금 잘 먹어. 이 여주 밥상이 제 입맛에 딱 그 규격화가 돼 있단 말이에요. 이걸 먹을 때 약간 뭐라 해야 돼? 그 마치 그 나비조기 그 이거 탔을 때 이거 이렇게 딱 접촉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저는 여주 밥상이 가장 제 입맛에 맞습니다. 쌀밥이랑 깨고. 아. 여주가 식재료가 맛있는 게 많잖아. 여주 음식 잘해요. 아, 맞아 한정식도 유명하고. 많이 먹어. 아 맛있겠다. 저거 아우 어떡해. 아우 냉이 된장. 아우 봄이야. 아 냉이 된장 너무 좋아. 겉절이 미쳐버리겠다. 일할 거 많이 있어요? 일을 걸 많지. 이제 일을 시작할 거 많지. 이제 원래 고모분께서 정년퇴직 하시고 농사 지은 다 하시더라고. 그리고 소도 기르시는데 또 이제 슬슬 날 풀리니까 일손 좀 모자르다 그래서 인사도 드릴 겸 일할 거 있으면 좀 도와드리고. 다음엔 좀 다 같이 간다 했어요 또. 맞아. 일 도와준다고. 아 진짜 불러주세요. 맞아. 요즘 저 밥 보고 그러는 거. 밥이지 뭐. 진짜 저기 가서 먹고 싶은데. 난 너 이제 말 안 해도 알아. 나의 밥이지. 귀신이시네요. 너 결혼하면 나 쌀도 줄게. 쌀 갖다 먹어. 결혼하면. 아 지금은 안 돼. 결혼하면 여주 쌀 먹을 생각도 하지 마라. 큰 아빠가 고기 많이 잡으러 다녔잖아. 그지. 아버지도 낚시 좋아하고. 저도 낚시 좋아해요. 저도 아버지 닮아가지고. 아버지가 좋아하는 걸 내가 다 하고 있더라고. 그림도 잘 그렸어 아버지. 그러니까 그림도. 그럼. 우리 이제 아버지가 같이 이제 같은 여주 그때 군청일 때 같이 근무를 하셨어요. 아. 아 그래서 아시는 거. 야
유전이네. 맛있지, 맛있지. 그만해, 밥 한 번. 밥 터져가. 밥 터져가. 그럼. 골목이 갖고 어림없지. 여기는 무조건 다 먹어야 돼요. 대접으로 먹어야 되는데. 어휴. 물김치야? 다 밥심이야, 돌쇠는. 잘 먹으면 땀 나오나. 아유, 잘 먹는다. 잘 먹는다. 요즘에 살 뺀다고 밥을 안 먹어. 먹을 게 맛있네. 밥은 그냥 밥솥에 그냥 뒀고 미역국은 가스레인지에 데워서 먹고 진짜 깔끔하시네. 과일도 딱 해놨으니까 먹고. 아, 알았어. 내가 꺼내서 먹을게. 아, 그래. 무슨 반찬? 이렇게 우리 아들 온다고 다 반찬 해놓으셨다. 에이, 뭐야? 편지? 엄마 항상 저렇게 편지를 써요. 어머님이 편지 자주 써줘요? 네, 엄마도 쓰고 저도 편지 쓰고. 진짜? 네, 편지를 자주 주고받아요. 감동이네, 감동이야. 무슨 반찬을 이렇게 많이 했대? 아, 맛있겠다. 엄마 밥 먹고 싶어. 저 저기 장조림 먹고 싶어. 반찬을 진짜 많이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엄마들은 꼭 저 그릇 좋아해. 아, 맞습니다. 꽃이 활짝 피어 있어야 돼. 밥도 흰밥 아니야. 그치, 그치, 엄마는 작곡밥에 건강. 눈이 띄어지는 맛이야. 어, 어머니 요리 잘하실 것 같아. 얼마나 맛있으면. 덮으려고? 다 먹었어? 아니지, 설마. 더 풀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싱거워, 싱거워. 오? 오? 감이 안 맞았다. 엄마는 요리를 잘 안 하시고 딱히 좋아하지도 않고 아빠도 마찬가지고 엄마 반찬은 잘해요, 그래도. 엄마 반찬 잘하는데 국을 간을 정말 못 맞춰. 제 요리 DNA가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아니 근데 싱거워요. 짜게 먹지 말라고 그러신 거 맞아, 있어. 그런 거 같아. 아니, 그, 아니야. 아니야? 아니, 그냥 못 하는 거. 아니, 쟤 너무 냉정한 거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싱겁게 우리 엄마는. 그래도 해주니까 좋지 뭐. 이제 와서. 늦었어, 늦었어. 약간 늦은 감이 없잖아, 있지만. 아이고. 맛이야. 엄마의 맛이구만. 엄마 맛 아니잖아요. 네 손맛이야. 얼마나 엄마가 요리를 잘하든 못하든 그거랑 상관없이 집 밥이라는 거에 그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도 집에서 먹는다는 그 편안함. 집 가서 먹으면 소화 되게 잘 되지. 그럼 그럼. 그리고 되게 많이 먹어. 땀나고. 잘 먹으면 땀나요. 네. 배불러, 배불러. 목에 뭐가 모였더라? 저거 다 냄새 맡아서 나왔는데. 아니면 그 위에 묻혀져 있는 거 확인해요. 그러니까. 확인하고.